자유한국당 제2종조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9.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무효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날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 폐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제2의 미북 회담 결렬 이유가 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이전 대북 제재 해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불법 판적 행위 단속을 위한 해안 경비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백 의원은 미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, 한미 간 동맹 균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욱 심각한 외교안보 참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